기철이 눈에는 왕주가 예뻐 보여서 사귀자고 한 거네요. 아니야. 기철이는 내가 이뻐서 사귄 게 아니라 걔는 좀 나를 보험을 든 거였어. 왕주 유튜브. 나한테 좀 보험이라고 표현을 그냥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내가 한창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. 다이어트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걔를 만난 거야. 처음으로 딱 만난 거지. 그래서 내가 걔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이 쪘었다. 이렇게 살이 쪘었고 지금 이만큼 빠졌고 그리고 난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. 그래서 걔한테 나 우리 집에 오면은 다이어트 식당 같이 먹이고 걔랑 같이 있다가 나 헬스장 가야 된다고 막 집에 헬스장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. 그래서 기철이는 나를 보고 그런 거지. 아, 이 누나가 아직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몸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 보니까 아, 이 여자가 언젠가는 이뻐지겠구나 를 본 거지 걔는. 그래서 걔를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살이 찐 거야. 왜? 먹으러 다니니까.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해?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해? 살이 졸라 찐 거지. 그래가지고 막 뒤룩뒤룩 뛰었어. 근데 어쩔 수 없어. 왜? 이미 걔는 날 좋아하게 됐으니까. 게임 끝. 아, 요따 버리지 마 이씨. 아, 왜 이걸 여기다 버려? 여기 쓰레기가 여기도 다 모으고 있는데 진짜 하여튼 쓰레기를 만들어. 어, 이거 깜짝 놀랬잖아. 갑자기 소리를 질러. 내가 이거 내가 여기다 버리지 말랬지.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지. 갑자기 소리를 질르냐고. 너 이거 쓰레...